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 유튜브 구독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계란 껍질 액비, 액비가 용어가 뭔지 잘 몰랐을 때 제가 알아봤더니 천연 비료, 영양제 만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 두세 달 전에 이거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하신 분들 거를 많이 봤어요. 솔직히 몇십 번 정도? 몇십 분 정도 하신 그런 과정들을 제가 모아 모아서 나름대로 메모해서 오늘은 아주 마음 먹고 이거를 만들으려고 제가 최종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다 사람마다 또 틀려요. 다 하는 방법이, 액기 만드는 방법이요. 근데 저는 제가 하기 좋은 방법으로 최대한 정석대로 만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계란 껍질, 요즘은 계란이 좀 비싸죠? 요즘은 또 비싸서 그 양이 부족해서 계란이 뭐, 병아리를 수입하는 그런 것도 봤어요. 요번에 뉴스에 보니까 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그전에는 계란이 참 싸고 좋았는데 요즘은 비싸니까 또 하긴 먹으려면 먹어야죠. 뭐 비싸도 비싸니까 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요거를 계란 속껍질을 다 벗기고 이렇게 깨끗이 말린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이거를 하려고 그래서 많이 모았죠. 저번보다는 많이 모아놨어요. 이렇게 비닐봉지에 이렇게 해서 제가 대충 아까 붓으로 틀어놨고요. 이게 조금 곱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병을 이게 할 때, 만들 때 이거를 좀 여유 있는 걸로 해서 해야 된다고 그래요. 이게 저기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막 뽀글뽀글 넘칠 수가 있어서 이거를 여유 있는 통으로 준비하시고요. 이거를 할때 유리병에 하면은 혹시 깨질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플라스틱 통으로 안전하게 제가 준비했어요. 이 깔때기를 한번 해보니까 입구가 작아서 안 들어가요. 이게 좀 껍질을 굵게 했더니 그래서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머리를 썼어요.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했더니 하나도 안 흘리고 잘 들어갔죠.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기 지금 한 밑에서 한 1.5레지 2cm가 지금 껍질이 모아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 식초 중에서도 현미식초가 칼슘 흡수력이 제일 좋아서 이 현미식초를 사용해야 좋다 그래요. 그리고 이거를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면 저기 껍질을 잃으면 식초를 1 내지 2.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좀 복잡하네. 그러니까 껍질 1, 식초 1 내지 2배. 이거 화학 반응 일어나는 거 보이시죠? 갑자기 막다 껍질이 올라오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지금 껍질에서 이래서 여기 한두배 정도로 제가 그냥 했어요. 근데 어느 분들은 1대 식초를 3, 1대 5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정석대로 배운 분들 한 거를 제가 보고 1대 이 정도로 그냥 저는 비율을 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뚜껑을 닫으면 안 되고요. 이게 화학 반응이 한 하루에서 한 이틀 정도? 2, 3일 정도면은 이게 반응이 없어진대요. 이게 껍질이 이게 지금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칼슘이 빠져나오는 거래요. 이 껍질 안에 있는 칼슘이 계란 껍질은 한90% 이상이 칼슘으로 돼 있대요.
그래서 이게 천연비료로는 엄청 효과가 있고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기 뭐라고 해야 되나? 천연 비료를 만들어서 일주일 내지 이렇게 해서 일주일 내지 2주일 정도 후에는 이게 다 껍질이 칼슘이 다 나와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보관하느냐면은 이거를 껍질하고 식초를 분리를 한대요. 분리를 해서 해 놓으면은 원액이 되잖아요. 원액을 분리해 놓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냉장고에 보관을 하시되 이거를 이름을 써서 액비라고 해야만이 다른 분들이 혹시 이건 물인가 하고서 상했다고 해서 어느 분은 블로그에 보니까 남편분이 버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어렵게 원액을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속상했다는 그런 글도 읽어봤는데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메모를 해서 액비라고 해놓으면은 가족분들이 물이 아닌 거를 알고 버리질 않으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잘 원액을 어떻게 하느냐면 희석해서 쓰느냐면은 500에서 500대 1, 1000대 1로 희석을 해서 그 다육이는 잎사귀를 분무기로 해서 이렇게 잎사귀로 분무를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분무를 해주면 좋다 그러고요. 화초도 한 달에 한번 정도씩 잎사귀에 뿌려주면 좋다 그래요. 그러면은 웃자람도 예방이 되고, 세포나 줄기를 튼튼하게 해줘서 뿌리를 건강하게 해줘서 잘 자라고 열매 맺는 거는 튼실하게 잘 자란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저도 이거는 귀찮아서 안 해보려고 했는데 좀 모험이잖아요. 저도 이게 돈안 드는 거고 식초는 그냥 집에 항상 있는 거고 하니까 제가 한번 사용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고요. 저도 한 일주일 내지 2주일 정도 후에 이거를 제가 걸러서 하는 방법을 저도 촬영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한 일주일 내지 2주일 후에 제가 이 영상을 원에 돼 있는 거를 걸르는 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그리고 이거를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된다 그래요. 햇빛 있는 데 두지 않고요. 서늘한 곳에, 그늘진 곳에 보관하시고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이거 뚜껑을 이렇게 움직일 때는 뚜껑을 닫으면 안 되고요. 이게 안 움직일 때 이게 쭉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대요. 그럴 때 이거를 뚜껑을 닫아주시면 된다 그래요. 감사합니다.